보십니까? 빠져도 지금 많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수상으로 보면 코스피는 한 2700선 위로 훅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이나 뭐 2주 안에 단기간으로 뭐 급등해가지고 올라가는 건 일단 뭐 좋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2700선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뭐 나쁠 건 뭐 있습니까? 훅 올라가주면 좋죠. 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간 만큼 또 급락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좀 튼튼하게 올라가는 게 좀 더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제가 그 시장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미국 시장과 좀 미국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꼭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그쪽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펀더멘탈 변수보다는 이제 과도한 불안 심리가 일으킨 과민 반응으로 패닉 셀링이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패닉 셀링 이후에는 투자 심리의 안정만으로도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렸는데 다행히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 좀 그런 면에서 좀 안정을 찾은 모습이 있고요. 지금 그러나 이제 보시면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된 게 아니라 잠시 좀 수그러들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부터 발표될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지표들을 본다고 하면 최근 지표들은 소비는 견고하지만 물가는 좀 정점 통과 시그널을 좀 확인해 주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기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안정감을 찾은 모습 그리고 6월 FOMC까지는 좀 주가 상승의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투자 포인트는 일단 종목을 고르실 때 저는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좀 올해 안에도 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낙폭과대 종목이나 섹터에서 좀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오늘 좀 약간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이런 거를 좀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좀 여유를 두고 가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저평가됐다는 분석 속에 치고 올라오면서 50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하나 솔루션이나 OCI도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새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존에 잘 나가던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김동춘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윤여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도 풍력과 같이 이제 뭐 우상향하는 좀 지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OCI가 일단 좀 수혜를 받았고 이 다음에 누가 또 태양광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냐 사람들이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셀 모듈 쪽이 또 각광을 받을 것이라 해가지고 지금 많은 증권사에서 그쪽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일단 셀 모듈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하나솔루션을 들 수가 있겠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 이제 흑자 전환을 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자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3분기에 좀 흑자 전환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이 원자재 가격을 판매 가격에 전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데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오른 웨이퍼 가격이나 폴리실리콘의 가격 인상분을 판매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곽강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계속 에너지 안보 이슈로 인해서 재생에너지가 전환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뭐 하나솔루션 급등한다고 해서 쫓아가기보다는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저는 우상향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쫓아가기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조금씩 담아가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해서는 증권가들에서 좋은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롯데관광개발 증권사 보고서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김동천 차장하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카지노 산업 쪽으로 이제 리오프닝 되면 관심들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네. 카지노 사업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 얼마나 입국을 하느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지만은 지금 이 기대감으로 봤을 때 올해 안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좀 충분한 숫자가 들어올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카지노 하나만으로 저는 좀 이게 기대를 한다는 게 좀 제가 보면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네네. 카지노 부분에서 항상 종목을 픽하라고 하면은 롯데 관광개발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롯데 관광개발은 호텔이란 일단 레저 쪽을 단단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 외에 카지노도 이번에 가지고 가면서 아쉽게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카지노 부분이 지금 사업 쪽이 좋진 않지만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롯데 관광개발은 딱 두 개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카지노 부분을 일단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롯데 관광개발이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 있는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에 보면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호텔 같은 부분은 이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3월 달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해서 좀 1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았는데 2분기는 지금 약간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실적 반등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단체 방문객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입국자가 이제 격리가 면제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롯데 관광개발이 호텔 부분이나 카지노 부분에 일단 호텔 부분에서 처음에 수혜를 받겠지만은 끝내 가서는 카지노 부분도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지금 리오프닝 주가 어떻게 보면은 거리 두기가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가 좀 눌림목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접근하시기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좀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롯데 관광개발을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천 차장하고는 성도 ENG라는 회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성도 ENG 이 회사는 반도체 그 크린룸 설계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 회사는 네. 저도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네 이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종목을 봤을 때 전형적인 네. 단기성 테마주가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성도 ENG가 최근에 급등을 한 이유가 정부 그 삼성이나 대기업 주요 그룹들이 정부 출범에 맞춰가지고 이제 국내 투자랑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고 그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성도 ENG가 뭐 산업 설비나 플랜트 종합 건설 시공 부동산 개발 이런 여러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대기업들의 투자와 맞물려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